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이 실적과 관련된 뉴스가 나온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LIG 넥스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어제장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대신증권 측에서는 리포트를 한 가지 내놓았는데요. 리포트 제목은 어게인 2015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수주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요지였는데요. 올해 수주잔고가 최소 7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측에서는 최대 9조 원대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5년 대비해서 36% 초과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청구2 수출의 경우에도 상당한 정보가 노출돼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공시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신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6만 7천 원대에서 8만 6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아주 높은 상황인데요. 4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5,80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넘게 성장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LIG 넥스원 이 관련해서 어떤 수주 공시가 나오는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최근 증시에서 좀 흐름 자체는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뉴스 한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클로바가 글로벌 학회에서 AI 정규 논문 66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네이버가 AI 기술에 지속해서 투자한 결과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 측에서는요, AI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I 기술에서 계속해서 좀 진보해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앱에 이 하이퍼 클로버 기술을 적용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앱을 보여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이버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어제 이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와 해상 운송 계약을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규모로 따지면요, 1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기아차와 이 기아와 현대로 이 좀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 현대 경우에는 1조 582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9,059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의 완성차 수출 물량 중에서 60%에 대한 해상 운송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이 현대글로비스 오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어제 시장에서 7% 가깝게 빠지면서 60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59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장중한 때에는 58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제네시스의 수소차 프로젝트 중단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 흐름을 보인 겁니다.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수소 탱크의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아주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발 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낙폭이 과한 상태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과도한 급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만하다라고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또다시 하방 압력이 나오는지 이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어느 타점에서 들어오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